자, 잘 쉬셨나요? 자, 18번까지 자, 전 시간 했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9번. 자, 네트워크에서 쓰지 않는 컴퓨터 자원을 찾아 취약점을 확인하고 작은 세그먼트 내에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1번. 컴퓨터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는 그저 시스템 내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설치돼서 뭐 실행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할수 있고, 그다음 2번. 트로이 목마. 아, 요거는 약간의 물론 악성 코드로 볼 수도 있고 바이러스도 볼수 있지만 시스템 내부에 그저 침입해서 어떤 사용자가 컴퓨터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든가 또는 정보를 유출할 때 사용하는 이런 바이러스 내지는 악성 코드가 될 것이고, 3번 비동기 공격이다. 어싱크로너스 어택이라는 이 비동기 공격은 우리가 동기 공격과 비동기 공격을 꼭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그죠? 간헐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침입을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얘기해서 세션을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한다든가 또 이런 것들이 다 비동기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인터넷 웜. 자, 이것이 19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보면 네트워크에서 쓰지 않는 컴퓨터 자원을 찾아 취약점을 확인하고 작은 세그먼트 내에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인터넷 웜이라고 합니다. 그 바이러스 중에서도 아주 가장 무서운 거죠. 복제 능력도 있고 전파 능력 때문에 웜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위험하고. 자, 19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로그 파일은 무엇인가? 자, 박스를 보시면 대부분의 유닉스 시스템에 남는 로그 기록이다.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렇죠? 뭐 로그가 한두 개입니까? 유닉스에. 자, 그 다음에는 로그인 계정의 권한 변경에 대한 로그를 기록한다. 자, 이랬을 땐 약간 좀 와요. 그 다음. 일반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패스워드 추측 공격 등을 수행했을 때 권한 변경, 성공 실패 등의 로그를 기록한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SE 로그라는 게 떠오르게 되죠. 자, 한번 하나 더 볼까요? 관리자가 이를 확인할 경우 공격 의도 등을 추측할 수 있다. 자, SU 로그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자, 1번 UTMP는 현재 사용자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고, 2번 WTMP는 사용자의 로그인 시간이라든가 로그아웃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3번의 라스트 로그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그런 로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UTMP, WTMP, 라스트 로그, SU 로그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외에도 뭐 BTMP라든가 ACCT, 또 뭐가 있어요? Secure, 이런 로그 파일 잘 기억을 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영순위 로그 파일입니다. 보안에서 로그는 너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20번까지가 제1 과목 시스템 보안 20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몇 문제나 맞히셨나요? 최소한 15문제 이상 맞히셔야 됩니다. 이 모의고사는 제가 책을 구성을 할 때 문제를 만들 때 난이도를 상당히 좀 중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20문제면 한 2문제 정도만 난이도가 하고 나머지는 다 중상 정도로 봐서 지문도 좀 길게 했고 될 수 있으면은 이렇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전국왕기사 시험을 보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약간 시차 적응이라든가 또는 와닿는 체감 온도가, 난이도가 훨씬 날 거라고 봅니다. 자, 계속 갑니다. 제2과목 이제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자, 21번. 다음 중 피어투피어 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통신 네트워크 방식이네요. 피어투피어와 또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우리 인터넷 네트워크는 뭐라고 했습니까?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피어투피어예요. 자, 1번. 각 레이어에 대한 아래 단계 레이어에 대한 통신이다. 아, 자, 피어투피어는, 자, 이 과목이죠? 이쪽에 할까요? 첫 시간, 첫 문제 설명인데, 안직을 잘했네. 아, 에러가 생겼어요. 그죠? MLF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미국에 가도 이런 스케줄링 방식은 없습니다. 그죠? 지금 지우려다 보니까 보이네. 그냥 MLQ가 있고 MFQ가 있죠. 이렇게. 아, 참. 그래요. 이렇게 안 지우길 잘했어요. 자, 뭐 선점형 방식은 RR, SRT, MLQ, MFQ요. 아, 좋습니다. 지우고 다시 갑니다. 제가 참 1억 번 중에 한 번씩이 틀려요. 근데 2번이 그 한 번이네. 아, 이런 강의 들으신 분들은
내가 또 이상한 소리라는 걸 다 할 건데 하여튼 뭐 1억 번에 한 번인데 그 1억 번에 한 번이 지금이야. 자 보겠습니다. 21번. 자 21번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peer to peer. 이 방식과 지금 문제 21번 문제는 이겁니다. 네트워크 이제 구성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있어요. 서버 방식이 있어요. 이게 우리 현재 이제 인터넷 방식이고 대부분 이렇게 하죠. 하지만 피어투피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계층이에요. 피어투피어. 친구 대 친구야. 그 얘기는 뭐야? 네트워크 레벨이 같다라고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그죠? 레벨이 같은 겁니다. 피어투피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냐면 아 요즘 뭐 스마트폰 카톡 피어투피어. 그죠? 또 여러분들 뭐 토렌토라든가 그죠? 어둠의 경로로 그 받는 그 사이트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당락이라든가 또 이런 거죠. 프로나 이런 것들도 다 피어투피어 방식의 네트워크 구성 방식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어투피어는 하나의 그죠? 컴퓨터가 PC가 하나의 이 PC가 뭐 서버이자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컴퓨터 안에서 어떤 디렉토리가 공유돼서 상대 측으로 파일을 공급해 줄 수도 있고 또 나도 검색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방식이 피어투피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한 대가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파일을 공유해서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은 어떻게 해요? 계층이 되어 있죠. 계층화가. 계층. 굳이 나눠보자면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자식이에요. 서버는 부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까지는 엄연한 계층이 있죠. 레벨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레벨이 다르다. 그런데 1번 선택지 정보예요. 각 레이어에 대한 아래 단계 레이어에 대한 통신이다. 이건 뭐야? 계층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피어투피어가 아니라는 거.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에 해당이 되겠죠. 자, 2번. 각 레이어에 대한 윗단계 레이어에 대한 통신이다. 똑같은 얘기. 아래나 위나 저 계층이 있다는 거. 3번. 각 레이어에 대한 적절한 다른 단계 레이어에 대한 통신이다. 그리고 적절한 다른 단계에 대한. 그죠? 이게 뭐, 이 각자의 다른 단계면 이 계층이 돼 있다는 얘기나 그때그때 맞는 단계의 통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레벨의 통신이라는 거야. 피어투피어가 친구 대 친구니까. 그죠?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각 레이어에 대한 조합된 다른 단계 레이어에 대한 통신이다. 이건 뭐야? 여러 단계가 조합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자, 21번은 3번이고요. 자, 피어투피어와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을 꼭 좀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무엇인가? 자, 박스 보세요. 첫 번째, 어느 한 연결이 단절되어도 다른 컴퓨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한 두 가지의 토폴로지 정도가 일단 와닿아야 되고요. 다음, 중앙의 노드는 성능이 좋은 장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끝났죠. 스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 나오고, 그죠? 이러면은. 그 다음 세 번째도 중앙의 노드 다운 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나왔죠? 완전 구칙이죠. 중앙. 스타형 토폴로지를 얘기하는 거다. 스타형. 그죠? 스타형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만 해볼까요? 자, 스타형. 간단하게만 설명해볼까요? 자, 스타형은 노드가 이렇게 중앙에 있어요. 나머지. 여기에 PC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스타형. 여기가 노드. 야, 중앙에 하나하나 대비해볼까요? 우리 토폴로지는 꼭 대입을 하라고 그랬어요. 머릿속으로 뭐를 하고? 이 망구성도 구조를 떠올리고 대입을 시키라. 암기하면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론을 할 때 그렇게 본다면은 자 어느 한 연결이 단절되어도 다른 컴퓨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에 얘가 A, 얘가 B, 얘가 C, D예요. A 컴퓨터 이상 있어도 다른 컴퓨터에 영향을 안 미치죠. 봐요. 자, 중앙 노드는 성능이 좋은 처리 장치가 필요하다. 얘가 성능이 좋아야지 이 네 대의 PC를 처리를 해줄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 볼까요? 중앙의 노드 다운 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된다. 자 얘가 다운됐다고 보세요. 얘가 다운, 올 다운. 자, 이렇게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토폴로지를 이렇게 망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대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입. 그렇게 해서 암기하면 바보다. 암기하면 우리가 암기할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정보보관 기사만 하더라도 800페이지야. 암기하세요. 지금부터.
그다음 2번 트리 구조. 이건 줄줄이 사탕 구조라고 했어요. 그죠? 어떤 노드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또 단말기가 연결되고 그 단말기에서 다시 다른 노드로 연결되는 이런 트리 구조. 또 링형. 링의 키워드는 뭡니까? 토큰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게 키워드가 된다는 겁니다. 버스형은 맨 마지막에 터미네이트, 종단의 터미네이트가 연결된다. 또는 T커넥터로 각자 연결된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키워드를 가져야죠. 이렇게 박스 처리 나오면 장단점 처리라고 나오면 어떤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키워드는 꼭 기억을 하라. 그래서 스타형은 중앙, 중앙 노드와 관련이 많아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22번은 1번입니다. 자, 23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 주소는 OSI 7계층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자, 보세요. 바이트로 구성이 된다. 바이트로 구성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고요. 두 번째. 앞의 3바이트는 벤더 코드, 뒤의 3바이트는 벤더가 할당한 코드이다. 자, 여기에서 우린 벌써 느낌 왔죠? 뭐? 맥 어드레스라는 게 왔다는 거예요. 맥 어드레스로. 그죠? 그리고 보기에는 뭐 16진수로 표기가 되죠. 그 표기 예를 보니까. 그죠? 몇 개의 필드로? 6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48바이트고. 자, 23번 같은 경우는 뭐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23번. 자, 한번 저거 지우고 차례로 한번 가볼까요? 23번. 자, 2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IP 그 주소로 보죠. 인터넷 주소에 보면 물론 뭐 IP 주소도 있고 IP 주소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맥 주소도 있고 물리 주소죠. 물론 IP 주소도 여기에는 뭐 16지 우리가 IPv4가 있고 또 IPv6가 있고 6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되죠. 표기법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살짝 표기법. 심심한데? 자, 얘는 뭐예요? 물론 다 바이트 단위로 할 수 있어요. 얘는 비트로 한번 볼까요? 얘는 32비트. 얘는 128비트. 얘는 몇 비트? 48비트. 꽉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표기 한번 볼까요? 얘는 10진수로 표기하고, 얘는 16진수로 표기하고, 얘도 16진수로 표기하고. 자,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에서 맥 주소를 보니까, 자, 맥 주소를 한번 볼까요? 이 문제에서는 맥이니까. 자, 몇 바이트? 6바이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듯이, 자, 앞에 반절은 뭐로? 벤더 코드로. 뒤에 반절은 시리얼 넘버입니다. 해당. 그죠? 벤더의 시리얼 넘버로 표기가 된다는 그 표현을 해놓는 거죠. 그런데 이 맥 주소는 몇 계층과 관련이 있다? OSI 7 내에서 2계층과 관련이 있다. 2계층과 관련이 있다. 당연히 뭐?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OSI 7 내에 할 때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맥은 어디에 관련이 있다?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과 관련이 있다. 앞에 24비트는 48비트니까 48비트 벤더 코드 뒤에 24비트는 시리얼 넘버 벤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이트 구성이 있다. 앞에 3바이트 24비트 3바이트 그죠? 3바이트는 벤더 코드 뒤에 3바이트는 벤더가 할당한 코드이다. 자, 맥 주소에 대한 설명이었다. 몇 번? 23번은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다음은 인터넷 주소의 각 클래스별 사설 IP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A 클래스는 10.0.0대 B 클래스는 172.16점대 C 클래스는 192.168점대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관심을 갖고 그죠? 잘 기억해야 되는 건 B 클래스라고 그랬죠? 왜? 얘는 모든 171.16점대를 사설 IP가 아니라 172.16점대에서 172.31까지의 제한된 그 범위만 쓰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따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4번에 D클래스의 사설 IP 부여 범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의 사설 IP 대역 꼭 기억을 하라. 그 중에도 B클래스 대역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다음 중 IPv6가 IPv4와 구별될 수 있는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IPv4에서 IPv6 차세대 IP로 왔을 때는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상당히 보강된 그런 기능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1번. 확장된 헤드레싱과 헤더 형식의 단순화. 그렇죠?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우팅도 빨라요. 그래서 IP 헤드레스의 크기가 32비트에서 128비트로 증가하고 헤더 형식이 단순화됐다. 그렇죠? 증가됐죠? 여기 설명했잖아요. 자, 몇 비트에서? 32비트에서 128비트로. IP 개수가 뭐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기하급수적으로. 자, 2번. 인증과 보안 능력. 이게 아주 뛰어난 그런 기능의 발전입니다. 자, 인증과 보안 기능이 있었어요? IPv4에서 없었다는 얘기죠. 그게 없어서 뭐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IPsec이라는 프로토콜을 따로 사용을 했었던 거죠. 자, 인증, 데이터 부결성, 데이터의 기밀성을 제공한다. 뭐 인증하면 이 기본적인 우리가 보안 3요소는 제공한다고 보고. 그래서 3번, 확장성과 QoS, Quality of Service, 품질,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강화되어 있어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쉽도록 확장성과 리얼타임과 같은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주 괜찮은 프로토콜로 발전을 했다. 그런데 써봐야 되겠죠. 써봐야 알겠지.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됐다. 4번. 통신 계층의 세분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을 계층을 세분화했다. 세분화하지. 통신 이 프로토콜 자체가 세분화하지는 않죠. 그렇죠? 세분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층을 세분화할 수는 없습니다. IP 프로토콜이. 그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1, 2, 3번은 여러분들이 따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거의 매번 나온다. 출제 영순입니다. IP에 대해서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25번의 정답은 4번. 자, 26번. 장비가 패킷을 내보내고자 하는 곳에 IP 주소는 알고 있지만 이더의 주소를 모를 경우 이더의 주소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무엇이냐? 아, 이건 뭐 아직 이거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요? 너무나 깜찍한 문제죠. 이런 것들은 뭐 금방 또 모르면 끔찍한 거지. 자, 1번 IP. IP는 OSI 7네요. 상계층이죠. 상계층 프로토콜이고 2번 ARP, Address Resolution Protocol. 자, 얘가 IP를 알고 있으나 이더넷 주소를 모를 때 찾는 겁니다. 이 ARP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를 하죠. 자, 26번 한번 볼까요? 26번 ARP. ARP는 어떤 때 써요? 자, I주소. I주소는 없죠. IP 주소를 알고 있을 때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무슨 표현? 논리적 주소. 그렇죠? 자, 논리적 주소. 논리적 주소를 뭐로? 맥 주소로 변환시켜준다. 또는 물리적 주소. 자, 물리적 주소로 어떻게 한다? IP 주소를 알고 있을 때 맥 주소를 찾는다. 논리적 주소를 알고 있을 때 물리적인 주소를 찾는다. 또 뭐 논리적 주소로 맥 주소를 찾는다. IP 주소로 물리적 주소를 찾는다. 그죠? 맵핑 시킨다. 변환시킨다. 찾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죠? 찾는다. 이 말로 다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IP 주소를, 맥 주소를 찾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뭐 ARP다. 그러면 반대로 얘에서 얘를 찾아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리버스 ARP, RARP. 꼭 기억을 하십시오.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맵핑 시킨다, 변환시킨다, 찾는다, 또는 해석한다.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나옵니다. 다 이 말 안에 들어있다. 자, 논리를 물리 찾을 때 ARP, 반대일 때 RARP, 리버스 ARP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게 RARP 있고 IARP는 뭐 이런 건 없습니다. 26번은 2번 꼭 기억하세요. ARP 나중에 공격에 가서도 중요합니다. ARP 스푸핑이라든가 또 시험에도 많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2회밖에 안 봤는데도 2차에서 실기에서도 나오고 뭐 이론에서도 나오고 뭐 ARP, RARP 공격도 있고 역할도 중요하고 또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더넷상에서 통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자, 27번. 다음 중 ICM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 에코. IP 노드에
신뢰성을 결정하기 위한 진단 도구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에코는 뭐예요? ICMP 에코 응답이잖아요. 응답. reply. ICMP도 중요합니다. 시험 계속 나옵니다. 2회 때 실기 1차, 2차 다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이론에서 많이 강조했어요. 공격도 강조했습니다. 자, 3번. 아, 2번. Destination unreachable. 그죠? 상대 측까지 도달할 수 없을 때 패키지. 목적지 IP 노드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을 한다. 그렇죠. Destination unreachable.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Source Conch. IP 데이터그램의 문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Source Conch는 뭐예요? 얘는 거의 차단되고 절단되어 있을 때. 그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렸습니다. 4번. Address Mask. 네트워크의 서브넷 마스크 정보 습득을 위해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에코, 데스티니 언리처블, 그다음 어드레스 마스크, 소스 컨치까지 잘 알아야 돼요. 물론 27번의 답은 3번이지만 자, ICMP, ARP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원리까지. 자, 그다음 28번. 서버 A에서 서버 B로 패킷을 보내려고 한다. 두 서버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 상에 속하기 때문에 라우터 R, 그죠? 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전달되는 패킷의 내용으로 올지 않은 것은, 자, 하나하나 맞춰볼까요? 1번, 패킷 1이에요. 이거 소스 IP가 172.16.5.41이라면 뭘 거친 거예요? 서버 A를 거쳤네요. 그게 소스고, 그 다음에 소스 맥이 서버 A의 맥이다. 서버 A의 맥이다. 그렇죠? 서버 A의 맥이겠죠? 그 다음에 2번. 패킷 1의 데스티네이션 IP가 어디에요? 172.16.2.99.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IP가 172.16.2.99. 데스티네이션 맥이 서버 B의 맥. B의 맥. B의 맥이 아니라 여기서는 누구의 맥이 돼야 되겠어요? 라우터의 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라우터의 맥. 왜? 서버 A에서 B까지 갈 때 라우터를 거치면 맥은 첫 번째 라우터 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가 그 다음에 B에 대한 맥을 알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네요. 3번 한번 볼까요? 패킷 2가 소스 IP가 172.16.5.41. 자, A에서 보냈는데 소스 맥, R의 맥, 자, 여기 봐. 라우터의 맥. 이게 맞습니다. 3번이, 아, 2번이 왜 틀렸는지 이거로 확인이 되네요. 라우터 맥을 볼 수가 있고요. 4번. 패킷 2가 데스티네이션 IP 172.16.2.99로 보내는데 소스 데스티네이션이 목적지가 데스티네이션 맥이 서버 B의 맥, 서버 B의 맥, 서버 B의 맥, 서버 B의 맥이다. 어, 패킷 2는 어디에 있어요? 패킷 2는 그렇죠. 라우터 다음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 B의 맥이 그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8번의 2번입니다. 잘 하나하나 매핑 시켜가면서 고우의 내용과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도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담아놨죠. 정보보안기사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네트워크의 라우팅이라든가 데이터의 전달 경로 또는 원리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9번. 다음 중 무선 내내 ISO OSI 7계층 참조 모델에 어느 계층에 동작하는가? 무선 내는, 무선 내는 뭡니까? 무선 링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은 뭐와 관련이 많이 있어요? 잘해야 물리 계층이나 데이터 링크 계층이겠죠? 자, 봅시다. 1번. 물리 계층 및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뭐 1번에 그냥 나와있네요. 무선 내는, 랜, 무선 랜, 링크와 관련되어 있고, 랜 자체가 또 잘해야 이 계층까지 생활 하죠. 그죠? 이더넷. 자, 29번은 1번 아주 단순한 문제였었고, 그냥 30번. 네트워크 장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SNMP, 시스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죠. 망 관리 프로토콜. 다음 중 SNMP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SNMP의 취약점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1번, SNMP 커뮤니티 이름을 영어 대소문자, 특수기호, 숫자 등을 조합하여 복잡하게 설정한다. 자, 그래야죠. 그래야지 보안에 강하죠. 왜냐면 디폴트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퍼블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들도 이 커뮤니티 값만 같이 해놓고 그 해당 네트워크에 어떤 원하는 디바이스를 연결한다면 얼마든지 네트워크 정보를 훔쳐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주는 게 좋다. 그런데 대부분의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커뮤니티 값을 디폴트로 그대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취약하다. 얘를 바꿔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2번, SNMP 프로토콜을 무조건 비활성화시킨다.
이거 틀려요. 무조건? 무조건 틀려요. 이거 무조건 들어가면. 항상 들어가면 항상 틀리고. 그죠? 반드시 들어가면 반드시 틀립니다. 왜 무조건 비활성화 시키면 안 돼요? 무조건 비활성화 시키면 네트워크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디바스, 라우터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네이블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활성화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취약점을 제거해야죠. 네트워크 관리를 하려면. 2번이. 그래서 틀렸네요. 3번. SNM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접근을 할 수 있는 IP에 대하여 접근 제어를 한다. 그렇죠. 해당되지 않는 IP가 접근했을 땐 차단을 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 4번. SNMP 커뮤니티의 권한이 RW, Read Write일 경우에는 적절한 접근 제어 방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Read Write. 자, Read까지는 그렇지만 보안에서 Write 기능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퍼미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3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1번. 다음 중 스위치 환경의 네트워크 구성 시 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묻고 갈게요. 스위치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구성 시, 이 스위치 환경에서의 스푸핑은 쉽다고 그랬습니까?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랜 환경에서 어렵다, 이거지. 더미 환경보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새록새록 떠올 거예요. 자, 일단 옳지 않은 거. 1번. 스위치를 이용하여 업무 성격에 따라 혹은 처리하는 데이터에 따라 세그먼트를 구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죠. 해당 얼마든지 나눠줄 수가 있죠. 2번. 스위치는 트래픽을 전달할 때 모든 세그먼트로 브로드캐스트를 하지 않고, 그렇죠. 특정 포트로 스위칭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해당 세그먼트에만 전달하므로 일반 허브를 사용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스위치 환경에서의 공격이 어렵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3번. 스위치 환경이 네트워크 구성일지라도 같은 세그먼트 내에 있는 스니핑이 가능하다. 그렇죠. 같은 세그먼트 내에서 물리적 연결이 같은 범위 내에서는 스니핑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어렵긴 하지만 가능은 하다. 4번. 스위치의 각 포트에 대하여 맥 주소를 다이나믹하게 대응시키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고, 다이나믹은 속도가 느려요. 편리하긴 하지만 느리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 ARP 스푸핑, ARP 리다이렉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ARP 스푸핑, ARP 리다이렉트 공격을 막으려면 다이나믹이 아니라 스테이틱으로 잡아줍니다. 스테이틱으로. 정보방 시험, 기사 시험에도 나와 있어요. 2차 시험에도 나왔어요. ARP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26번 설명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ARP 스푸핑과 ARP 리다이렉트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테이틱하게 잡아줘야 된다. 맥과 IP 아드레스를. 자, 포트와. 자,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32번. 다음 중 VLAN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자, VLAN. 얘도 중요하죠. 하, 물론 안 중요하면 제가 문제를 내놓겠습니까? VLAN 잘 알아야 됩니다. 버철랜, 가상랜. 가상랜은 물리적인 랜을 논리적으로 여러 개의 가상으로 나눌 수가, 논리적인 랜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하나의 랜을 가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 개의 랜으로 구분해서 만들 수가 있는 랜이 가상랜이라고 그랬죠. VLAN, 버철랜. 자, 1번. 컬리전 도메인을 분리한다. 컬리전 도메인을 분리해낼 수는 없습니다. 가상랜에서. 2번. 라우팅 도메인을 분리한다. 이것 또한 라우터가 분리할 거고요. 그 다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분리한다. 자,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VLAN을 구축하게 되면 같은 VLAN 안에서는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통과를 하지만 다른 VLAN, VLAN 예를 들면 VLAN 10, VLAN 20과 통신한다면 VLAN 10의 어떤 터미널이 브로드캐스트 패키지에 달리면 VLAN 20까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분리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프레그멘테이션 세그먼트를 제공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VLAN은 뭐를 분리한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분리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디바이스 중에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분리하는 것은 라우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다음 33번. 다음 중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 시 공유 자원의 안전 대책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력한 암호로 무선 접근 지점을 구성을 한다. 그렇죠.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무선 접근 지점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액세스 포인트인 AP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보안 픽스를 통한 가장 최근의 버전으로 무선 하드웨어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좋겠죠. 업그레이드하고 패치하고. 3번. 접근 지점의 네트워크 이름을, 접근 지점이라 하면 여기 액세스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SSID, 그죠? 서비스셋 아이덴티파이어를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변경하고 하드웨어의 기본값과 일치하도록 한다. 그렇죠? SSID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인터넷 공유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액세스 포인트가 인터넷 공유기죠? 뭐 흔히 인터넷 공유기, IP 공유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지만 걔는 AP입니다. 액세스 포인트.
그 액세스 포인트에 SSID를 여러분들 그 변경해서 사용하는 사람 있어요? 인터넷 공유기나 또는 그 IP 공유기 사오면 그냥 전원 스위치 넣어가지고 인터넷 쓰기 바쁘잖아요. 보안에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AS 하면 AS 거기에 막 로고 이름으로 막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사실은 변경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AP를 변경해 접속을 해서 그 AP 내부로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변경을 해서 써야 된다. 3번이 틀렸네요, 이게. 이 기본 값을 일치해야 된다. 또는 제공하여 뭐 변경한 걸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게 3번이 틀렸고, 4번. WP, 네, 와이어드 이퀴발런트 프라이버시를 사용하고 강력한 키를 설정한다. 그렇죠. 우리가 랜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안, 또 암호화 하는 것들이 유선에서는 상당히 많은데, 무선에서의 첫 번째 보안 프로토콜이 WEP, 프라이버시 이퀴발런트. 와이어드 이퀴발런트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이 유선 랜과 유사한 동급의 그런 무선 보안을 제공한다고 해서 WEP입니다. 그런데 얘가 약간 취약합니다. 나중에 뭐 이론할 때도 배우셨지만 일단은 뭐 강력한 키를 설정하는 게 좋겠죠. 33번의 답은 3번입니다. WEP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34번. 잘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기는 거의 지금 이제 정리 상태에 들어있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뭐 새록새록 떠오를 건데, 한 1억 명 중에 한 학생은 안 떠오를 수도 있겠고, 그렇겠다. 그죠? 자, 34번. 자, XINET는 INET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능이 추가된 확장판을 볼 수 있다. 그렇죠? 다음에서 텔넷을 위한 XINET 설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이제 XINET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서버를 작동시키는 모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간 요것만 또 약간 개중에 잊은 학생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번. 자, 우리가 이 서버 작동 모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분필이 부러지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부러지니까 작동 모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 물론 XINET도 있지만 INET 방식과 스탠더드 방식도 있어요. 자, 스탠더드 방식과 그 XINET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차이점이 있죠. 일단 첫 번째 XINET 방식은 뭐예요? 얘는 인터넷 슈퍼 데몬이라고 그래요. 슈퍼 데몬. 그래서 데몬이라 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봐도 좋습니다. 백그라운드로 시행되는. 자, 슈퍼 데몬인데, XINET와 스탠더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 먼저 차이점은 스탠더드 방식은 어떤, 예를 들어 웹 서버라고 봅시다. 웹 서버의 데몬이 뭐예요? HTTP죠? PD죠? 그 HTTP PD가 어떤 웹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내가 서비스를 해주는 데몬인데, 스탠더드 방식은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예를 들면 HTTP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웹 서버 데몬. 자, 얘로 예를 들겠습니다. 웹 서버 데몬이 리눅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HTTPD입니다. 자, HTTPD죠. 자, HTTPD가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 웹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이 HTTPD라는 얘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대기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XINET냐 또는 스탠더드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탠더드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데몬이 HTTP 데몬이 주 메모리에 상주를 했습니다. 상주. 주 메모리.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버 시스템에서 주 메모리에 상주가 돼서 실행되어 있는 상태가 실행이죠. 그렇잖아요. 보조기억장치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기억장치에서는 불러다가 어디에 주 메모리에 상주시키고 실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 메모리에 상주되어 있습니다. 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언제든지 내가 요청만 해라. 나는 서비스를 해줄 것이다. 해줄 것이다. 그게 스탠더드 방식입니다. 그런데 XINET 방식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웹서버를 XINET 방식으로 슈퍼데몬 방식으로 작동시킨다고 그러면 주 메모리에 상주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XINET라는 이 슈퍼 데모는 주 메모리에 상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주 메모리에 상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슈퍼 데모 자체는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XINET는 슈퍼 데모를 작동하는 예를 들어서 FTP가 있고요. FTP 또는 텔넷이 있다고 봅시다. 텔넷이 있다고 봅시다. 자, 요런 데몬들을 XINET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XINET는 주메모리에 상주가 되어 있으면서 누가 FTP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할 때만 얘를 어디에 올려놔요? 주메모리에 상주시켜서 실행을 시키다가 그 사용자가 사용을 끝내게 되면 주메모리에서 FTP나 텔넷 데모는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거 차이에요. 스탠드얼론 방식은 주메모리에 늘 상주해서 서비스를 대기하고 요청만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서비스하지만 XINET 방식은 필요할 때만 그 데모를 누가 불러다가 XINET가 불러다가 올려서 실행했다가 쓰지 않으면 얘가 다시 내려놓고 여러 개의 데모를 관리한다고 해서 XINET는 뭐라고 그래요? 슈퍼 데모라고 합니다. 슈퍼 데모. 요 두 가지 방식 이론할 때도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선택지에 포함돼서 말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낚일 수 있다는 얘기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34번 문제는 뭐예요? XINET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좀 나와요. 이건 좀 짚고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XINET는 INET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왜냐면 INET에는 보완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 기능을 왜? FTP나 텔넷은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왜? 텍스트 플랜이 그대로 평문이 그대로 날아다니죠? 네트워크 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INET 방식에서는 뭐를 사용했었냐면 TCP 래퍼라는 얘네들의 보안을 취약점을 그죠? 취약점을 그죠? 보강하기 위해서 소형 방화벽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런 데몬들이 각자 쓰는 TCP 래퍼라는 것을 사용을 했죠. INET 방식에서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텍스트 플랜이 그대로 날라다니잖아. 플랜 텍스트가 얘를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때는 INET일 때는 그런데 지금 XINET에서는 TCP 래퍼의 이러한 기능들을 그냥 포함해 있습니다. 그 얘기야 이게. INET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기능이 추가된 확장판이다. 뭐에? INET의 확장판이 XINE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리눅스 지금 설치해 보시면 XINET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한 5년 전 커널 버전 한 2.0 때만 해도 지금 뭐 3.2까지 나와 있습니다. 커널 버전이 2.0 때만 해도 그때는 INET도 많이 사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보안에 취약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TCP IP 래퍼라는 이 소형 방화벽을 얘네들이 쓸 수 있는 소형 방화벽을 작동을 시켜서 보호를 했습니다. 데몬들을. 자, 그 얘기입니다. 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 자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 다음에서 텔넷을 위한 XINET의 설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해서 텔넷을 XINET 슈퍼 데몬이 불러다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설정 파일이 필요해요. 그 여러분들이 좀 이건 좀 잘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 박스 안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프로토콜이라는 거 있죠? 뭐를 사용한다고요? TCP. 왜? 텔넷은 무슨 기반의 프로토콜이에요? 응용계측? TCP 기반이기 때문에. TCP를 쓰는 거죠. 야, 소켓 타입은 스트림. 자, 얘도 기억을 하십시오. 소켓 타입이 스트림이라는 건 TCP를 사용할 때 스트림입니다. 만약에 위에 프로토콜이 UDP라면, 만약에 어떤 서비스가 DNS 서비스를 한다면, 프로토콜이 여러분들 어떤 프로토콜이에요? 예? UDP. 그렇다면 여기에 소켓 타입이 뭐라고 나와 있겠어요? 데이터그램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그램으로. 자,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는 뭐 노하면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서비스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액세스 타임 있어요. 액세스 온바 타임스는 뭐 08시부터 18시까지 서비스를 하겠다. 그 인스턴스에이즈가 있죠. 얘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돼요. 얘는 동시 접속자가 5명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서버라 서버는 이런 것들은 뭐 서버가 있는 디렉토리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 밑에 나이스라는 게 있죠. 리눅스 하시는 분들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우선순위 10으로 주는 거고 그렇게 높진 않아요. 우선순위 값이 플러스 10이라는 거는 이걸 마이너스 20부터 플러스 19까지 해주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숫자가 낮으면 우선순위가 높은 거니까
맨 밑에 이제 only from이라고 그런 거예요. 192점, 168점, 1점, 0점대. 그러니까 C클래스 전체 대역에서만 텔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을 빠르게 했지만 메모를 잘 해놓으신 학생들은 충분히 따라왔을 거야. 그 밑에를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골라 보겠습니다. 1번. 위의 내용으로 보아 기존의 TCP 레퍼를 사용해서 텔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자, 설명 들었으면 될 거예요. 자, TCP 레퍼는 어디에서 사용했어요? INET에서 사용했어요. INET에서. 지금 XINET는 이 기능을 포함을 해서 기능을 보안 기능 향상한 거야. 보안 향상, 기능 향상. 얘네들 합쳐서 뭐? XINET죠. 슈퍼드메모. 슈퍼드메모. 자,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1번이 틀렸다는 거 알겠죠? 31번 중요합니다. 2차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 위의 내용으로 봐 서비스 허용 시간에 대한 제한을 설정과 초당 허용하는 커넥션을 5로 설정해두었다. 그렇죠? 서비스 제한 시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액세스 언더바 타임즈 08시부터 18시까지 뭐 그대로 보고 읽어드리면 되는 거죠. 의미만 알고. 그 다음 3번, 라이스 명령과 같이 서버 우선권은 10으로 설정해두었다. 그래서 라이스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명령어 또는 그런 설정값입니다.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4번, 텔넷 서비스가 단지 로컬 네트워크 상에서만 허용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그 맨 밑에 있죠. only underbar from 192점, 168점, 1점, 0점, C클래스 대역. 그죠? 대역만 허용이 되어 있죠. 자, 맞는 얘기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5번. 다음은 리눅스 시스템의 이치시 밑에 리로.conf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리로. 리로는 뭡니까? 리눅스 로더죠. 리눅스 로더. 자, 35번 한번 살짝 볼까요? 35번.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35번. 리로. 리눅스 로더예요. 리눅스 로더. 리눅스 로더는 뭐 할 때 써요? 부팅을 할 때. 멀티부팅이라든가. 하나의 시스템에 윈도우즈와 또는 리눅스. 리눅스 또 커널 버전마다 선택해서 부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리로가 있죠? 얘를 부트로더라고 그러죠. 부트로더는 뭐 리로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로브도 있습니다. 그로브. 얘는 텍스트. 얘는 그래픽. 텍스트 모드. 얘는 그래픽 모드. 요거 좀 차이가 있죠. 지금 현재는 뭐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뭘 많이 써요? 그루브만 있죠. 리눅스에서는 그죠? 그룹을 많이 써라. 자, 그렇다면 이 리로 부트 로더를 환경 설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이 뭐예요? etc 밑에 리로.conf입니다. 그루브는 etc 밑에 그루브.conf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물론 뭐 리눅스 배포판마다 약간씩 디렉토리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etc 디렉토리에는 뭐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요? 모든 서버나 시스템의 환경 설정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설사 원본 파일이 다른 디렉토리가 있다 손 치더라도 etc 디렉토리 밑에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과 심볼릭 링크까지는 최소한 되어 있으니까요. 잘 보십시오. 자, 부트. 자, 부트할 디바이스를 설정하는 거고 맵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 메뉴. 요것들은 이제 메뉴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요 프롬프트가 뭐냐면 부팅을 하다가 그 프롬프트를 보여주는 게 얘예요. 프롬프트라는 요 설정 항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임아웃은 50. 자, 이거는 몇 초 동안? 5초 동안입니다. 리로에서는 이 시간이 뭐예요? 5초, 10분의 1초입니다. 하지만 그루브에서는 그대로 초입니다. 리로에서는 5라고 넣어주면 그대로 0.5초 만에 부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운영체제를 선택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10분의 1초라는 것도 좀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싱글키 이런 것들은 아무키나 하나 치기 그냥 입력만 하면 그대로 부팅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그 밑에 디폴트가 있죠? 디폴트, 여기서 디폴트는 만약에 윈도우즈와 리눅스를 같이 설치했을 때 디폴트가 리눅스라면 뭐 위에 타임아웃이 5초로 되어 있는데 5초 동안 아무키 입력이 없을 때 뭐로 부팅이 된다? 리눅스로 부팅이 된다. 디폴트가 윈도우즈로 되어 있다면 키 입력이 아무도 없이 대기 시간 동안 넘어가면 타임아웃이 되면 윈도우즈로 부팅이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 이제 선택을 하면 그 운영체제로 부팅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리로에서는 보안상 패스워드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커널의 이미지죠. 뒤에 이제 VM 리너주가 커널입니다. 2.6.9 버전이네요. 레이블은 뭐 리눅스, 리눅스는 레이블로 리눅스를 표시하겠다. 이다 1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강조하고, 물론 뭐 이론에 다 설명을 했던 거고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봤습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담아두고 한번 하나하나 내려가 봅시다. 선택지 1번. 자, 시스템 부팅 시 리눅스 싱글로 암호 없이 루트로 로그인하지 못하게 타임아웃, 리스트릭티드 등을 추가 설정할 수가 있다. 그렇죠. 패스워드도 설정할 수가 있고. 2번. 패스워드 항목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암호화되어 노출되더라도 위험하지 않다. 참, 어떻게 보면 참 깔끔한 문장이죠. 그럴 것만 같지 않아. 패스워드 집어넣으면 보지 못하게 암호화도 될 것 같지 않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유저를 추가한다든가 비밀번호를 변경했을 때의 암호화에서 안전하게 저장하지, 니로 부트로더에서의 암호는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그걸 좀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거 완전 낚이죠. 자, 2번이 그럴듯하지만 그럴듯하게 틀렸어요. 자, 3번. 설정값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sbin 밑에 리로라는 명령을 실행해주면 된다. 뭐 v옵션이라는 건 안 넣어줘도 리로라고만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4번.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 xt4라면, ext4라면 change attrib 명령을 사용해서 리로.conf 파일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그렇죠. 리로 파일을 누가 공격자가 들어와서 수정할 수 있으면 상당히 어렵겠죠? 곤란한 상황이 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change attrib라는 그 명령으로 변경을 못하도록 뭐 라이트 퍼미션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루트만이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처럼 리로컴프를 수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보안에 아주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36번부터 계속하겠습니다.